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기능의사 닥터 진호입니다. 저번에 저희가 이제 가루형 비타민C, 리포조말 비타민C, 닌거, IV 비타민C의 그 혈중 농도를 비교해봤는데요. 시간별로. 리포조말 비타민C 제품을 두 가지를 비교했어요. 흡수 특허를 받은 저희 리포조말 비타민C와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직구해서 드시는 OXX라는 리포조말 비타민C가 있거든요. 그거를 같이 해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. 요거 실험의 장점은 농도를 똑같이 먹고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, 여러분들이 많이 먹는 외국 리포조말 비타민C와 국내 특허를 받은 리포조말 비타민C를 비교해봤는데 결과 궁금하지 않으세요? 저는 매우 궁금해서 기다리기 힘들었는데 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직구로 많이 먹는 그 OXX 리포조말 비타민C는 검사하니까 체열 전에는 농도가 낮았죠. 리포조말 비타민C 먹기 전에 체열에서는 낮게 나왔고, 1시간 후에는 농도가 50.14로 국내 특허를 받은 저의 리포조말 비타민C보다는 수치가 한 5배 정도 높았어요. 5배 정도 높았는데 레시틴보다 비타민C가 많으면은 농도가 많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1시간 후에는 레시틴 비율이 적은 리포조말 비타민C가 좀 더 농도가 올라갔다는 걸 알 수 있고, 4시간 후에 쟀을 때는 이 OXX 리포조말 비타민C는 73.35가 나왔는데 저의 리포조말C는 122.66으로 역시 흡수율이 좀 더 올라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숫자상으로도 약간 두 배 안 되게 정도 혈중 농도가 올라갔고, 물론 이 실험도 세포내 농도까지는 우리가 측정을 못한 게 안타깝죠. 왜냐하면 세포막도 인지질이기 때문에 인지질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세포내로 더 침투를 잘할 수 있거든요. 근데 그거는 잴 수 없다는 게 좀 단점이었죠. 그리고 6시간 후에를 쟀더니 직구를 많이 드시는 OXX 리포조말 비타민C는 53.44가 나왔는데, 레시틴 비율로 흡수 특허를 받은 저희 리포조말 비타민C는 93.06이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거의 한 두 배 정도 약간 안 되게 높았는데, 그러니까 역시 레시틴과 비타민C의 비율을 잘 조절해서 흡수력을 증강시키는 그런 특허를 받은 리포조말 비타민C가 혈중 농도가 더 많이 올라가고 그 지속시간도 더 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. 저희도 실험을 하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랐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참 재미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레시틴 비율이 많이 있는 것들, 여러분들 구매하실 때 비타민C보다 레시틴 비율이 훨씬 더 많아야 된다. 한 3배가 높으면 좋고, 3배까지 아니라도 레시틴 비율이 높은 게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. 비타민C가 적게 들어가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올라가는 건 높았는데 역시 뒷심이 좀 딸리더라. 그 다음에 높이 올라가는 게 좀 떨어지더라, 이렇게 나온 거죠. 이런 특허는 2014년에 출원이 돼가지고 세포막으로 세포 내로의 흡수율이 현저하게 높은 비타민C 액상 조성물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하며 어떠한 첨가제 없이 안전한 액성 조성물이 제조할 수 있도록 한다. 이게 이제 특허청의 요약본인데요. 그러니까 여기서도 세포내 농도를 올릴 수 있다는 거를 특허로 잡았는데 저희가 세포내 농도를 측정하기가 어려워서 혈중 농도를 대체했던 게 좀 아쉽습니다. 만약에 이거를 세포내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실험을 해보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어떤 리포조말 비타민C를 골라야 하는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 다들 건강하시고 바로 비타민C 드시고요. 건강한 하루 되세요.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